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올해 상반기 광양항의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광양항에서 처리한 화물은 1억 5,441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4%가 증가했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7.9% 늘어난 124만 TU로 환적 화물이 28.3%, 수출입 화물이 2.1%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고흥만 간척지 일원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될 예정인 가운데 스마트팜 전문 인력 양성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 전남을 포함한 전국 4개 지역에서 200여 명의 청년 교육생을 모집한 뒤 최장 1년 8개월에 걸쳐 스마트팜과 관련된 취업,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농업연구와 실증 기능을 갖춘 첨단 농업단지로 지금까지 전국 4곳이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고흥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오늘 2022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광양항 한가운데 위치한 여수시 묘도 주민들은 올해도 모기와의 전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축이 모기떼에 물려 잇따라 폐사하는가 하면 주민들도 몰려드는 모기들로 농산일에 차질을 빚고 잠도 설치고 있다고 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광양항 한가운데 위치해 여수 산단으로 둘러싸인 여수시 묘도동 묘도. 묘도 주민들은 올여름도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마을에 창궐하는 모기떼 때문입니다. 풀숲을 가로지르자 숲풀 사이에서 햇빛을 피하고 있던 모기떼가 들끓습니다. 쉴 새 없이 달려드는 모기떼에 잠시도 움직임을 멈출 수 없습니다. 마을의 한 길가에 1분 동안 가만히 서 있어 보겠습니다. 해가 쨍쨍한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바지에 수없이 많은 모기들이 들러붙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모기떼 때문에 농산일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날이 좀 어스름 해넘어가고 그러면 있잖아요. 넘어가고 좀 있으면 밖에 나오지를 못해요. 야외 활동을 못하니까 정말로 이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 마을인가. 최근에는 모기로 뒤덮인 염소들이 잇따라 폐사하면서 주민들의 공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모기떼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방역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때 모기떼의 원인으로 꼽혔던 광양항 준설토투 기장이 메워졌는데도 여전히 모기가 창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모기가 우리 묘도에 이렇게 많은지 그걸 알아야만 거기에 대한 방역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고통을 안 느끼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담당 보건소는 모기떼 창궐의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편 지속적인 방역 외에 특별한 대안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인이 뭐고 그런 걸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네요. 섬마을 주민들이 10년째 특별한 대책 없이 원인 모를 모기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린 가운데 고흥에서 30대 남성이 사흘째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고흥군 과영면에서 몸이 불편한 35살 A씨가 늦은 밤까지 귀가하지 않자 A씨의 부모가 지난 1일 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1일 아침 CCTV에서 A씨의 모습을 확인했으나 이후에 행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50여 명의 수색 인력을 구성해 마을 인근 야산 등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전기요금 미납세대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관리사무소가 미납세대 정보를 한국전력공사에 통보하면 공사가 납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과도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전기공급 약관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전기요금 미납세대가 생길 경우 단지 내 다른 입주민들이 요금을 함께 부담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호국 사찰과의 만남을 주제로 한 여수 흥국사의 사찰 체험 프로그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하루와 1박 2일 일정 등으로 진행하고 있는 호국 사찰 흥국사의 만남에 지난 두 달 동안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산사 프로그램을 체험했습니다. 고려시대인 1195년 보조국사 진울이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여수 흥국사는 호남 의병, 승병 항쟁의 중심 역할을 해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호국 사찰입니다. 전 세계 수영 동호인들의 축제인 마스터즈 대회가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80여 개 나라에서 5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인데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마스터스 대회 개막을 앞두고 선수들이 실전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외국에서 참가하는 선수들도 속속 입국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84개 나라에서 선수 4천 명을 포함해 코치와 가족 등 5,600여 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They are several times over world champions and it's an incredibly difficult tournament to win and we like the challenge and we love the travels. 한국 선수단이 1,0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 선수도 미국 다음으로 많은 270여 명이 등록했는데 무역 전쟁 분위기 때문에 실제 참가자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대회 최고령 참가자는 93살의 일본 할머니 선수. 마스터스 대회는 비슷한 나이대나 클럽별로 실력을 겨루는데 이 나이대에 혼자 자유형과 배영에 출전하기 때문에 완주만 한다면 금메달은 이미 따놓은 셈입니다. 세계선수권과는 달리 마스터스 대회는 참가자들이 등록비와 참가비를 내고 먹고 자는 것도 알아서 해결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는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이나 쇼핑, 그다음에 지역의 문화탐방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은 분들이 휴가 개념으로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 또 준비하는 체제를 좀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기 종목은 하이다이빙을 제외한 5개 종목으로 아티스틱 수영과 수구 경기가 먼저 시작하고 개회식은 경연 경기 직전인 오는 1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대회 조직위는 누구나 모든 경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